매주 일요일 범죄 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그 속에 심리를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아르고 심리, 네이버 오디오북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읽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스로 아르고 심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읽기. 이번 주엔 주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이번 주에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 건의 집요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건은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19일 피해자가 가해자 6명에게 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가해자 6명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머리, 얼굴, 허벅지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모텔 객실에 있는 리모컨과 휴지 등을 집어던졌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다른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 건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했고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집단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발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이 택시를 타고 집에 내려주어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직 사건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은 경남 김해에서 일어났던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번 주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종결된 사건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25일 김해의 한 주택에서 9명의 가해자가 여중생 한 명을 13시간 가까이 폭행했습니다. 가해자 중엔 20대 남성도 한 명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였는데요. 평소 함께 자주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후 4시부터 가해자 중 한 명이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거나 초고추장이나 식용유, 오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는 등의 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준 후 피해자가 마치 자신들을 위협하는 듯하게 연출하여 영상을 촬영해 자신들이 폭행하는 것이 정당방위인 것처럼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직후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형사과 그리고 여성청소년과가 함께 수사하여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전원을 검거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의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이 두 사건을 통해 청소년 집단 폭행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에게 다수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한 사건은 2022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9년에도 대전 중학생 폭행사건,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거나 소수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군중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집단이나 군중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체성이 상실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탈개인화라고 부릅니다. 탈개인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나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짓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탈개인화가 되면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소속해 있는 작은 집단의 분위기와 기준을 추종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혼자라면 절대 할수 없는 범죄 행위를 다중의 위력을 빌어 폭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도 이러한 심리에서 함께 보여집니다. 저는 범죄 심리사로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다양한 청소년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면담을 갈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청소년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이면 나보다 큰 애들도 많을 텐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밀폐된 추조실이나 상담실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것들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동조를 하거나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 7명은 이런 상황에서 그만해 라고 말릴 수 있죠. 굉장히 소수죠. 여기에 더해 청소년들은 군대와 같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매일 같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를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죠. 여기서 가해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학교 동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또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들과 비슷한 사고와 행동을 하고, 나도 너희 중 하나야, 라는 것을 끝없이 증명하면서 집단 구성원 중 하나가 되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어 범죄를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또래 문화가 형성되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는 결핍으로 시작되어 비슷한 환경에 사람들이 만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빈 청소년들을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경제난, 강압적인 부모 혹은 무관심한 부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시기에 필요한 애정이나 관심,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결핍이 심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분노,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죠. 그래서 몇몇은 비행을 저지릅니다. 처음부터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죠. 이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이 비행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더 면밀히 살피게 되면 더 심각해지지 않고 그 정도에서 비행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어른이 그들의 삶에는 부재합니다. 너무 바빠서 모르거나 알고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거나 무관심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사전에 전혀 구축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친구나 선후배와 더 밀접하게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범죄 수법뿐 아니라 범죄의 동기, 욕구, 합리화, 태도를 함께 학습하죠. 그래서 이런 교류가 더 잦을수록, 더 오래될수록, 시작 시기가 어릴수록, 교류하는 대상의 권위나 설득력이 강할수록 영향을 받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집단 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를 통해 집단 내에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카메라 촬영이나 영상 통화, 폭행 장면을 녹화해서 SNS에 올리는 건 이들의 행위를 더 폭발적으로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인 행위를 할수 있게 되고 이러한 미디어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그 자리에 없는 친구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듯한 행위를 했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영웅담을 알리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행위는 10대들 사이에서 하위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른 구성원이 소비하게 만드는 문화가 생겨났거든요.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수익이 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정당화 구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은 아마 우리가 기사로 혹은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위원회나 단순한 처벌로는 이러한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 치는 아이를 학교에서 아웃시키는 건 결국 사회로 인시키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웃된 아이들은 또다시 또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 더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처벌도 해야죠. 하지만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속 삐뚤어진 부분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건은 지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발생했지만 판결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재연을 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면서 범죄 재연을 가장해 추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자위 행위 등과 같은 성적 취향에 대해 묻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법률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수치심,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래서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곧 상대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이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내가 상대를 때렸어요. 상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그걸 보는 내 뇌에서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나도 고통을 느끼죠. 이게 생리학적으로 말하는 공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상대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상대를 괴롭히지 않아요. 하지만 권력은 그 효과를 경감시킵니다. 우린 머릿속으로 잠깐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즉, 우린 욕구를 억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은 우리가 억제를 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욕구를 억제할 때는 주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될 벌이나 잃게 될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피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동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즐거운 것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회피 동기보다 보상 동기가 커져요. 이 사건에 보면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력했을 때 자신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이나 받을 수 있는 처벌들의 가능성은 매우 낮게 지각을 하고 성폭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이나 지배감을 굉장히 크게 지각했다고 볼수 있죠.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감히 항소를 했다는 사실은 더 경악스럽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도됐던 두 건의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국선 변호인의 피해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도장을 찍고 처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떤 것이 충분한 처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지만 치열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의 고통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번 주는 제가 모두 다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사건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범죄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고 더 이상 범죄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소개드릴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